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물점TV입니다. 오늘은 실리콘 종류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에는 무슨 실리콘을 써야 돼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업자분이 아니고서야 쓰는 실리콘이 정해져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를 더 가지고 와서 어떤 상황에는 어떤 실리콘을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철물점에 가면 실리콘을 찾고 싶은데 못 찾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리콘은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리콘은 무초산 실리콘, 비초산형 실리콘이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온 제품은 바커사의 LC909S라는 제품인데요. 보통 실내에 실링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뭔가를 마감을 하거나 뭔가를 움직이는 것을 고정을 해야 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다목적 실리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요. 예를 들면 창문 끝에 실리콘이 쏴져 있는 거는 보통 이렇게 일반 무초산 실리콘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실리콘이 LC707이라는 이 바이오 실리콘인데요. 곰팡이 억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욕실이나 주방, 습기나 물기가 많은 곳, 곰팡이가 많이 피는 곳에 치는 실리콘입니다. 근데 이걸 친다고 곰팡이가 아예 안 쓸진 않고요. 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해요. 아 뭔가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수성 실리콘 얘기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끊어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집 안에 보통 베란다죠. 페인트를 수성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곳에는 일반 비초산 실리콘을 쏘게 되면 페인트가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성 실리콘 아크릴 실리콘이라는 제품을 바르는데요. 보통 통상 페인트 작업을 하기 전에 뭔가를 메꾸고 다시 실리콘을 칠 때 쓰는 실리콘을 수성 실리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이제 손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많이 찾으시는 게 비가 셀 때는 무슨 실리콘을 써야 되나요? 이 질문인데요. 비가 셀 때 실외 햇빛이나 비를 맞으면서 지속적으로 오래 버텨야 되는 실리콘은 우레탄 실리콘을 쓰는데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픽싱10이라고 부르는 제품과 T10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픽싱10을 말씀드리면 다용도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착, 방수, 보수가 동시에 되는 제품인데 그만큼 월등한 성능을 자랑하진 않아요. 제가 이 제품을 썼을 때는 굳으면 딱딱해지는 완전 경화성 제품이기 때문에 뭔가 유동성이 있거나 지붕 판넬 사이 움직이는 곳에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제품이에요. 햇빛을 받거나 너무 얇게 쏘면 터지는 경우도 한 번씩 생기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집에 다용도로 접착이나 방수를 쓰실 일이 있다 하시면 이런 제품을 쓰시면 되고요. T1000 이 제품은 건축 내 외장 보수용인데요. 수축 팽창이 기본 무초산, 비초산 실리콘보다 30%가 향상돼서 움직임이 있는 곳에 뭔가가 움직이는 곳에 쏘셔도 크게 갈라지거나 터지는 일이 적습니다. 그리고 날씨나 온도, UV, 태양에 강하기 때문에 외부에 비가 셀 때 실링하는 용으로는 적합한 제품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페인트가 발리기 때문에 업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실리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옥상 방수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접착을 할 때는 무슨 실리콘을 써야 되는지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접착에 관련된 거는 종류가 어떤 종류를 어떤 상황에 붙여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다목적으로는 이 픽싱10이 있는데요. 콘크리트부터 스티로폴까지라고 미리 제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다용도로 쓰실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방수의 개념보다는 조금 좋은 성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스티로폼을 소량을 붙일 때는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본드를 쓸 시에는 녹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 쓰시기에 이 제품이 적당하죠. 그 다음에는 T2000이라는 제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 픽싱10보다는 월등한 접착력을 자랑합니다. T1000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제품은 방수의 역할도 하지만 접착에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UV나 날씨 온도에는 관계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이 이 아덱스에서 나오는 접착제인데요. 이 제품은 대형 타일이나 돌을 붙일 때 많이 사용하는 본드예요.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16,500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돌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나 흔들림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사용하는 본드인데 이 제품은 실리콘 타입으로도 나오고 타일 본드처럼 포장재로 된 본드도 나옵니다. 이 제품은 간단히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실리콘형 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벽돌을 뭔가에 붙였을 때
완전 경화가 일어난 후 망치로 빵 때리면 그 본드는 떨어지지 않고 벽돌이 깨질 정도로 강한 접착을 자랑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엄청 비싸요. 그래서 뭔가 집에 타일이 한 개 떨어졌거나 그럴 때 간단하게 붙일 수 있는 실리콘이죠. 근데 그렇게 쓰시기에는 돈이 좀 많이 비싼 편이긴 합니다. 뭔가 안정성을 많이 요하는 곳에는 이 제품을 쓰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곧 있을 겨울이 다가오면 보통 보일러나 화목난로에 쏠 수 있는 실리콘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럼 보통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화목난로, 불이 직접 닿는 곳에는 온도가 50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바커에서 나오는 내열 실리콘이 나오는데요. 그 제품은 270도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화목난로에 직접 쓰시면 안 됩니다. 보통 보일러에 연통 배관 그런 곳에 사용하셔야지 270도, 최대 270도 이상 올라가는 곳에는 그 제품을 쓰시면 안 되고요. 뷰르트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제가 채널 초창기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제품이에요. 1000도까지 버틸 수 있는 실리콘 통에 담겨있는, 쉽게 얘기하면 시멘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굳으면 딱딱하게 굳는 성질은 가지지만 1000도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화목난로에 직접 쓰셔도 무관합니다. 색상은 회색으로 나오고요. 실리콘이 아닌 시멘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완전 경화 시간은 이 제품이 좀 꽤 깁니다. 48시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3시쯤 되니까 다다음날 저녁쯤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통에 3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성격상 그렇게 방대한 부위에 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실리콘을 쏴서 다시 쏘니 조금 좋은 제품을 구매하셔서 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4개는 조금 특수한 실리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제품은 건축 내 외장 조인트로 많이 사용을 하는 LC788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무초산 실리콘 대비 수축 팽창이 30% 정도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접착력이 굉장히 강해서 별도의 프라이머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나오는데요. 프라이머는 많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하자 일어나면 나중에 일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된 외장 판넬이나 창호 주위에 많이 사용하는 실리콘이기도 합니다. 내후성이나 탄성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일반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비슷한 성능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은 창호 주위 전용 실리콘이라고 나옵니다. 이 제품은 창호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실리콘인데요. 수축 팽창이 좋고 내구성, 내후성이 좋고 UV에도 견디는 제품이기 때문에 창호 주위에 많이 쓰시면 됩니다. LC798, 이 제품도 흔히들 잘 모르시는 실리콘인데요. 폴리카보네이트 전용 실리콘입니다. 넥산 실리콘이라고 부르는 제품인데요. 기본적인 실리콘 같은 경우 폴리카보네이트, 넥산에는 접착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 전용 이 LC798 제품이 나오는데요. 보통 많이 들어가는 곳은 폴리카보네이트로 차양 지붕을 설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사용하는 걸로 실링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다른 실리콘은 그걸로 붙여봤자 나중에 금방 떨어지게 되므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린 실리콘은 굉장히 특이한 실리콘인데요. 이름부터가 굉장히 특이하죠. 119 방화구역 실링용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실리콘이 아니고요. 유독 가스나 방음, 방화 연기 같은 게 빠져나가지 않게 화염의 밀폐성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에요.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는 차가운 공기나 뜨거운 공기도 잘 빠져나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다른 실리콘의 기능들이 섞여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 제품은 UV에 관련된 그런 저항력은 없으므로 실내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오늘은 실리콘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 부족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뭔가 추가하실 설명이 있거나 제가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석 명절 후유증 없이 화이팅 하시는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어봐. 흔들흔들. 흔들흔들. 승민아, 뒤에 상어도 지나갔어. 우리 잠수함 타러 가요. 승민이 잠수함 타러 가요. 네. 네. 승민이 잠수함 타러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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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점심 타러 갈까요? 네. 가자. 네.